캠핑 제국 전국 캠핑카 팩토리 로드.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의 초월읍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캠핑카 회사 소개가 아닙니다. 캠핑카 회사 촬영을 다니다 보니까 캠핑 용품을 판매하는 캠핑카에 들어가는 부품 및 용품을 소매하는 회사도 한번 소개해줘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와봤습니다. 주식회사 팔라스라는 회사인데요. 저기 보입니다. 팔라스 보시면 캠핑카 부품앤 용품 전문 수입 판매 취급이라고 써 있는데, 팔라스는 그 캠핑카 회사들의 부품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요. 도매로 일반 소매로 일반 개인들한테도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또 직접 찾아오시면 구매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물론 캠핑카 회사에서 이제 부품을 사다가 이제 조립하는 데 쓰기도 하지만 거긴 이제 물론 도매로 판매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들도 필요한 용품이 있을 때 직접 사서 DIY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도매로 나가는 가격이랑 소매로 판매하는 가격은 다릅니다. 네, 제가 설명 드린 그랬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팔라스코프라고 써 있고요. 전화번호 나와 있네요. 네,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서 관계자분께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팔라스는 캠핑카나 트레일러, 이제 카라반, 특수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도매 쪽에 B2B로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유튜브나 저희 홈페이지, 네이버 수도팜에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개인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직접 직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직구보다는 저희가 더 저렴하게 돼 있어서 아무래도 인터넷 많이 보시고 개인 손님들도 공방하시는 분이라든지 자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일반 캠핑카 회사의 부품 공급도 도매로 하지만 그렇죠. 소매로도 네. 일반인들한테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뭐 직접 자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많이 찾아오시는데 만약에 부산이나 많이 경기도 쪽, 경상도, 전라도 쪽 같은 경우에 거리가 멀잖아요. 저희는 경기도 광주라서.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네이버 스토팜이나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시고 전화 주문도 가능하세요. 그러면 도매로 하는 가격이랑 소매의 가격은 좀 다르겠네요. 아무래도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차별은 좀 있으세요.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저희 소매로 사면 좀 더 싸겠죠. 네, 저희 저희 회사 방문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좀 대신 해드려요. 공방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창고죠, 창고. 네, 창고. 창고가 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네. 이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지금 이게 좀 어린이 펼쳐 있는 차가 있는데 스타렉스거든요. 네, 맞아요. 이건 뭔가 설명해 주려고 펼쳐 놓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뭐. 이거는 그냥 일반 어닝이에요. 피아마 어닝. 네. 아, 피아마 어닝인데 이게 F40 모델이에요. 피아마 같은 경우에는 F35, F45, F80 모델이 있는데 F45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벽면형이었어요. 네. 벽면형으로 스타렉스를 설치했었는데 이제 피아마에서 요즘 이거. 스타렉스를 많이 출시하다 보니까 굳이 이제 가로바 필요 없이 설치할 수 있는 F40 모델을 가지고 왔어요. 자, 보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넓게 컴파스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컴파스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F40 모델이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컴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0도 다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어서 트렁크를 열더라도 굳이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다 커버가 돼 있어서 이렇게. 자, 일단 볼게요. 제가 앞에서 보면은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일반 원인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여기 이제 피아마 컴파스라고 써 있고, 네네. 써 있고 이게 여기 어닝바가 있는 거죠 앞에. 네, 맞아요. 어닝바 여기 하나밖에 없나요? 네, 가로바 굳이 설치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비용 절감도 되시고요. 가로바 브라켓을 설치하시고 어닝을 달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브라켓 좀 브라켓 보죠. 브라켓을 보시면 한번 열어봐 주시죠. 브라켓을 여기 요거만 설치를 하면은 이 이제 어닝바를 갖다 이제 연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연결만 하면 되고 이게 앞면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돌아서 관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절 하나 돌아서 이렇게 트렁크 부분까지 다 있어서 90도. 비가 와도 얘 따로 불편하진 않아요. 90도가 꺾이는 거네요. 네. 그리고 어닝바를 달지 않고 고정으로 달지 않고 그 연결고리만 해놓으면 뗐다 뗐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커버까지 있어서
보관하기도 용이하시고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 모든 장단점이 있는데 그 어닝 핸들은 없어요. 왜냐면 그 일대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컴퍼스처럼 다 260도까지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핸들은 한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펼치기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게 스타렉스란 이런 캠핑카가 아니더라도 네네네 이런 승합차나 이런 차만 있으면 아 맞아요. 어느 차도 설치 가능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렉스나 아니면 지금 이게 길이가 27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튀어나와도 상관없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다 가능하세요. 뭐 SUV 같은 거 다 설치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렉스턴 까지는 네. 될 것 같아요. 그 아. 길이만 되시면 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처음 본 제품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저희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 다른 피아마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쪽만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진열이 안 돼 있는데 그 확장형 어닝이라고 있어요. 네. 슬라이딩 어닝. 네. 그 제품도 저희 쪽 가지고 있어요. 아.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작하시는 분들은 확장 어닝 확장을 해서 침실 쪽에는 확장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다 비를 맞기 때문에 녹이 슬거나 제품이 성산되어 있는데 그때 필요한 슬라이딩 어닝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무엇보다 캠핑 하시는 분들 좋은 거는 네. 고정으로 어닝바를 달지 않아도 브라켓만 설치하면은 뗐다 네, 붙였다 할 수 있고 네 가로바가 또 필요 없고 네, 또 가로바 필요 없고 캠핑카가 네. 아니더라도 네네. 설치할 수 있으니까 차박 하시는 분들 맞아요. 낚시 가시는 분들 네, 낚시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게 펼쳐지는 네. 범위가 여기서부터 270도가 네,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져요. 그래서 아. 이제 이름이 컴파스라고 하는 어닝이에요. 아 우리가 수학 시간에서는 컴패스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네. 각도기랑 같이 갖춰 쓰는 컴패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신제품이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보라고 펼쳐보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거 관심 있으신 분 많을 것 같아요. 네 부산 네. 백스코에서도 이거 가지고 갔거든요. 네. 근데 저는 F40 모델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일반적인 어닝 네, 네. F40 근데 대신에 일반적인 어닝 이지만 브라켓이 따로 없거든요. 얘도 브라켓이 필요 없는 스타렉스용 어닝이기 때문에 네. 얘도 가져와 봤는데 얘보다는 이 컴퍼스 어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이게 270도 벌어지고 네, 훨씬 더 공간이 네네. 넓어지니까 네네네. 그래서 방수도 다 되기 때문에 업체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봤고요. 네. 자 한번 공간을 들어가 볼게요. 이제 창고로 창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큰 창고예요. 이제 제품들이 뭐 어닝이라든지 엑스리나 큰 제품들이 있는 창고고요. 아 지금 보시면 여기 어닝 붙어 있습니다. 피아마 어닝이 이렇게 되어 있고 네네. 위에 아쿠아롤 네. 뭐 없는 게 없네. 다 있는 거네요. 아쿠아롤이랑 저희가 데포드, 피아마, 크노트 뭐 맥스펜 바로 직수입하고 공식 딜러이기 때문에 제품들을 항상 재고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아, 네. 이 회사 여기 광주시 초고로 네. 까지 오면 다 보면서 네.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보실 수 있으세요. 아 들어와서 이렇게 직접 네네. 보면서 데포드 변기 하나 사겠다. 네네네 하나도 살 수 있어요? 네 하나도 가능하세요. 아 네, 대량으로도 가능하신데 일반 손님들이 공방하시는 분들이 대량으로 필요하진 않으시니까 한 개도 다 구매 가능하세요. 가격은 좀 더 싸죠? 방문하시면 저희가 DC해드려요. 아 더 DC가? 네네 물론 도매가보다는 좀 비싸겠지만 아무래도 수량이 틀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맥스펜 네네. 맥스펜도 직접. 맥스펜도 360 사이즈, 네. 400 사이즈. 둘 다 항상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엑스인데. 이거는 카라반 엑스 아니에요? 네, 맞아요. 트레일러 제작하시는 아~ 업체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특수차 내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다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타입, 언브레이크 타입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아, 보면 이제 사이즈 다 와 있네요. 네, 750kg부터 1500kg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엑스를 처음 봅니다. 이렇게 부품으로 있는 거는 아 그러시구나. 네. 이쪽 자, 같은 경우에 더 샘플실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 네. 샘플실 정도? 아,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건 뭐예요? 원래는 저희가 샘플실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일반 손님들이 오시고 이제 제품들을 궁금해하시니까 아. 저희가 지금 진열을 해놓은 상태인 거고요. 이 같은 경우에 레프터예요. 레프터 네. 같은 경우에는 어닝 작은 사이즈는 260에서 350까지는 레프터가 없거든요. 레프터 같은 경우에는 어닝 쳐지지 말라고 비 올 때 비가 많이 오면 쳐지잖아요. 그 부분을 방지해 주는 제품이에요. 레프터 같은 경우 있고 잠금장치죠. 예, 얘는 이제 시큐리티 안전바 손잡이들 사이즈별로 틀려 있게 이쪽에서 여기까지 31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6cm여가지고 그 사이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라든지 어르신들 이제 출입문 손잡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여기에
그 잠금 장치도 있어서 따로 출입문 굳이 잠그시지 않으셔도 이걸로도 활용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제 도어락 따로 별도로 하시는 분들 세이프 도어가 있고 그리고 더 추가로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리바이크가 이제 기본이 두 대예요. 기본이 두 대인데 최대 네 대까지는 추가 가능하세요. 아, 연장해서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블럭 손잡이들을 1, 2, 3, 4 하고 고르고 그리고 레일픽을 고르셔서 추가로 구매하시면 최대 네 대까지 구매 가능해요. 캠핑카 카라반에 이제 자전거 캐리어를 달고 싶으신 분들이 와서 추가로 네네. 구매해서 또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최대 네 대까지는 연장 가능하세요. 뭐 저 지금 캠핑 제국에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캠핑카 회사들이 참고하는 게 아니라 일반 네네. 개인들이 한번 DIY 하실 분들 네네. 직접 하시는 분들이랑 참고로 하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출입문 같은 경우에도 네. 출입문 같은 경우도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캐리바이크에 거치하고 박스. 울트라 박스 네, 울트라 박스 안에 트렁크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예, 울트라 박스 설치하시면 되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세면대예요. 네. 세면대 같은 경우에 여기 뭐 세트라서 굳이 이게 왜 저기 샤워 근데 이거를 DIY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럼 이거 그대로 세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도꼭지, 세면대, 외부 샤워기 굳이 설치 안 하시고 이 한 세트만 구매하시면 따로 더 추가 구매하실 필요 없어요. 수전만 연결하면 되는 거죠? 네. 이건 어디 제품이에요? 이건 중국에서 저희가 중국에서? 네, 지금 해왔고요. 창문 같은 경우에 종류가 많아서 캠핑카 창문이네요. 네네. 지금 외전 창문들이고 다 써 있습니다. 도메틱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슬라이딩 창문이 있고요. 사이즈가 1,100에 550, 1,200에 500부터 500에 350까지 종류가 다양하고 지금 이런 접이식 블라인드가 있고 이런 민자 타입도 있고요. 도메틱 네. 창문도 있고 그래서 원하시는 사이즈 확인하셔가지고 전화 주시면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다 있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거 다 있다는 거죠 여기? 예. 예. 일단 와보세요. 일단 와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시면 되시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저희가 박람회 갈 때 세팅해가는 네. 건데요. 네. 시저재 그리고 아웃트리거 그 차체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아웃트리거 그리고 이제 자키 위에 랜딩 기어 제품들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오세요. 커플러 부분입니다. 커플러 부분. 예. 네. 관성 부분 같은 경우는 관성 커플러. 예. 네, 관성 커플러. 이거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 브레이크. 언브레이크 타입. 예, 언브레이크 타입. 다크노트인가요? 됐고요. 예, 다크노트예요. 지금 보여주시는 건 다크노트고 독일. 지금 독일 중국 네. 제품도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렴한 지금 DIY 하는 이유가 저렴한 거를 그렇죠.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들도 충분히 제품도 괜찮기 때문에 구매 가능하시고 크노트 제품이 이제 커플러가 다니고 그리고 중국 제품도 하나 있다. 두 개. 네, 맞아요. 아, 여기 이제 변기네요. 네, 고정식 변기. 고정식 변기. 얘는 고정식 변기랑 고정식 변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욕조 바닥이랑 같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 DIY 하시는 분들이 차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시면 고정식 변기 하시면 되시는데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휴대용 변기 하시면 돼요. 네, 프로타포티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도메틱이에요? 도메틱 아닌데? 이거 중국 제품인데? 네네. 지금 스타렉스용으로 50리터가 있고요.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칸이에요. 위아래 같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1톤 이상 같은 경우에는 투도어로 해서 102리터, 105리터, 138리터가 있어요. 아, 148리터까지? 네네. 138리터가 있고 냉장이랑 냉동이랑 같이 분리돼 있어서 음식 보관하기는 이게 좀 더 수월해요. 그렇죠. 네네. 도메틱 냉장고는 없어요? 도메틱 냉장고는 지금 도메틱 코리아가 생기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저희가 도메틱 거는 취급은 안 해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던 거 제거 소진하고 나서는 따로 취급하진 않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쪽은 뭔가요? 러닝 있고 이제 트레일러 부품들이에요. 트레일러 부품들인데 그리고 이제 변기 쪽 저희가 이동식 변기 쪽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동식 변기도 있고 이제 이쪽은 창문들 그리고
이 제품이 저희 트레일러인데? 네, 크노트 제품으로 만든. 네. 아, 팔라스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저희 네. 쪽 제품으로 아. 트레일러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저희, 네. 제작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부품으로 아. 저희 거래처에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아. 저희가 한 대를 샘플로 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부분 앵글 커플러라든지 이런 쪽도 네. 그리고 후미 등 버드 네. 가드 네. 등록까지 했네요? 등록 다 되어있어요. 이거 파시는 거예요? 네, 구매도 가능하세요. 얼마에 파시려고 내놓으신 건가요? 50면 몹시 저렴하게. 아, 그래요? 한 대밖에 없는 거죠? 네. 커플러가. 네, 관상. 관상이에요. 유럽식. 13핀이요. 13핀? 네네. 아, 이거 판매하신다는 거죠? 한 대밖에 없는 거. 네, 지금 저희 한 대 남아있고요. 네. 오시면 몹시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거의 그냥 파격 할인으로 가시는 거죠? 이거 트레일러 관심 있으신 분들, 덮개는 없어요? 덮개는 별도예요. 아, 덮개는 별도? 네. 아, 오시면 아주 싸게 판매하신다고 하니까 한 대밖에 안 남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다 엑셀이네요? 네, 저 한 대량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것도 금방금방 빠져요. 그래서 항상 매달 컨테이너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닝, 맥스팬, 그 휴대용 변기, 엑셀은 항상 재고가 많이 있다. 네네네. 네. 그래야지 업체에서도 네. 출고가 원활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쵸. 재고를 항상 관리하려고 네. 하고 있는데 네. 조금. 네, 이것도.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언브레이크 타입에 네.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자키를 잡아주는 6구. 얘는 주물이어가지고 훨씬 더 단단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커플러 용품들이네요. 네, 이쪽은 네. 커플러 트레일러 네. 제작 부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쇼바 쪽 쇼바 쇼바나 추가 구매 가능하세요. 쇼바나 이제 키로수에 따라 별도로. 지금 팔라스가 네. 부품 쪽으로 국내 최대죠? 저희가 부품만 전문으로 제작이나 뭐 수입을 안 하고 부품만 저희가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그죠? 크다고 알고 있어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안전 커플러. 이거 3,000km까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3,000km까지 되는 관상용 안전 커플러. 이런 부분도 있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이쪽은 AS실이에요. 네. 아, AS도 하세요? 예, 그 냉장고나 상호 AS를 해야 되니까. 아, 냉장고 AS도 하시고. 네네. 창문들입니다, 창문들. 이쪽은 창문들이고 출입문. 출입문 저 출입문 위에 있고요. 핫탈도어 그런 건가요? 아, 핫탈도어하고는 다른 모델인데 핫탈도어보다 훨씬 더 아, 고급. 그 블라인드나 창문 여닫이가 되게 더 고급스럽고 출입문도 손잡이도 약간 좀 더 아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문 열기도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창고 가시면 네, 두 번째 창고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AS 어닝이 아무래도 아예 단단하진 않아요. 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도어 부분적하고 네. 여기는 이제 AS 아, 네. 구매하신 분들의 AS 맡기는 경우도 많은가 봐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러지고 바람 불면 어닝에. 관절 쪽에 좀 부러지거든요. 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얘들 다 가지고 있어요. 여유 부품들 갖고 계신 네, 거죠? 네, AS 쪽. 그래서 AS 항상 지금 조심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냉장고 팬이나 네. 이쪽은 작은 부품들이에요. 냉장고 팬, 청소 오수 게이지, 싱크볼. 그리고 이제 전기 제품들, 이쪽 전기 제품들이나 조명 쪽. 다 있네요. 네, 조명 쪽 있고.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 부분 쪽에 이제 13핀 안전 케이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일자 쪽이랑 이제 3종 세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멀티 케이블이랑. 아, 그런 거 다. 네. 물주 입구랑 외부 전기 해가지고 얘랑 세트거든요. 3종 세트로 해가지고. 캠핑카에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삼총사. 네. 들어가더라고요. 그 압력 펌프도 있는데요. 수정 펌프 따로 이제 압력에 따라서 1.1, 1.4, 1.8바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안마가
어닝이 이제 대표긴 한데 액세서리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손잡이나 이제 가방들, 슈즈 가방이라든지 어닝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타이다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액세서리류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 올 때 자전거 비 젖지 말라고. 아, 카바. 네.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커버들도 있고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처음 봤어요. 네. 캐리바이크랑 여기 안에 도시마시라고 좀 보이는 캐리박스 커버라고 보시면 되겠죠. 캐리박스 커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크기가 되게 커가지고요. 충분히 가능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건 뭔가요? 피아마 이거는 어닝 천? 얘 같은 경우에는 아니요. 그 어닝룸하고 밑에 바람이 막 들어오잖아요. 알바람.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스커팅 모툼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바람을 네, 막아주는 제품이에요. 윈드 스커트. 네, 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스토어하면서 일반 개인분들이 많이 구매하세요. 왜냐면 굳이 업체에서 설치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럼 팔라스는 지금 네이버 스토어함도 있어요? 네, 네이버에서 캠핑 대장 팔라스 치면 나와요. 아, 그렇게 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 네네. 직접 와서 구매할 수도 있고. 근데 오시면 좀 더 싼 거는 직접 와서 여기 창고까지 와서 직접 구매해 서 싸다. 네. 아. 기름값이라도 빼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자, 이거 이동식 변기. 네, 그리고 이 테퍼드. 테퍼드. 네네. 네. 어, 이건 카라반 발판. 네, 발판은 이제 많이 사은품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사은품. 스텝 사이즈별로 두 가지가 있어요. 스텝이 있고 스텝 매거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버 같은 경우에 이거 좀 오픈이 안 되는데. 아, 무버. 저희가 사실 오픈에서 안 돼 있어 제품들이. 왜냐하면 도매로 이렇게 바로 나가다 보니까 라이 무버 같은 경우에는 저 싱글 투축 다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힘이 되게 좋고 이쁘게 나와 있는데 아, 오시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네, 지금 뭐 도매로 나가는 거니까. 힘들어서.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품. 이거, 네. 약품들. 변기 약품. 아, 변기 약품들이 있는데. 지금 피안마도 있고 데퍼드 것도 이런 것도 한 낱개로 팔아요? 오면? 오시면 낱개로도 가능하세요. 아. 그러니까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 채로 나가는데 그렇죠. 이제 개인 손님들은 박스로 구매하기 힘드시니까 오시면 그 개별로도 낱개로도 구매 가능하세요.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11-66번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주식회사 팔라스. 네. 그리고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닝룸들. 어닝 하시면 이제 바람막이가 되게 필요하잖아요. 저도 그렇죠. 캠핑 다니면 타프 스크린을 꼭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피아마 어닝룸 이렇게 사이즈별로 틀려요. 어닝이 300이면 300을 쓰시면 되시고 300 어닝에 맞춰서 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닝이 뭐 버스라든지 높이 높은 같은 경우에는 미듐 하지 마시고 300 라지를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닝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라든지 아니면 목이라든지 또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따로 업체에서 구매를 안 하시고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굳이 업체에서 설치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 동영상 보시고 10분 이내에 설치 다 가능하세요. 아. 원래 어닝 레일에다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닝 텐트입니다. 피아마 어닝 텐트. 네, 어닝 텐트. 어닝 텐트. 이쪽은 어닝 텐트가 있고 물통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물통이 지금 45리터, 80리터, 150리터 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용 변기. 휴대용 변기가 있고 그리고 아쿠아롤도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여기 150리터죠? 얘가 150리터. 150리터. 네. 이게 100리터. 얘가 80. 80. 그리고 얘는 70. 아. 얘는 70리터고 아. 얘가 45리터. 아. 여기다 캠핑카 카라반에 설치되는 그 제품들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청수통으로 네, 많이. 청수통. 네, 청수통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못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많아요. 수전도 있고, 뭐, 외부 사다리도 있고, 내부 사다리도 있는데, 지금 다 시간적인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도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오시면 뜯어서 개봉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오시면.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도 네이버에서 팔라스 코프 치면은 바로 저희 홈페이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샘플로 하나씩 진열해 놓은 거예요. AS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예 안 날 수는 없거든요, 어닝들이.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AS 제품들은 바로 즉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수전. 수전. 수전이나 이제 외부 샤워기들. 외부 샤워기들. 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세하게 뭐 조그만 단추라든지 전선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업체에서 다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근데 너무 사실은 크게 기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치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한 8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철물점에서도 저렴하게 구매도 가능하시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제 수입 업체거든요. 그래서 수입 제품들은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와서 느꼈던 생각은, 아, 저 없는 게 없다. 아, 이거 진짜 캠핑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 그렇죠. 그렇죠? 트레일러도 제작 가능해요. 네, 그래서 트레일러 제작 가능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캠핑장 보시는 분들도, 아, 이런 데가 있었구나라고 한번 처음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관심이 많을 것 같고. 다시 설명드리지만, 도매로 나가는 건 이제 캠핑카 회사들. 네네네. 네네. 거기는 가격이 좀 싸겠죠, 확실히 또. 박스채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감이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하지만 또 소매로도 하는데, 이제 소매 같은 경우는 직접 와서. 네. 공장에 오셔서 하는 게 더 싸다. 제일 싸고. 한 개도 가능해요. 네, 한 개도 가능하다. 네네네. 그리고, 온라인 구매할 때 스토어팜에서. 네.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네이버에서 캠핑 대장 팔라스. 아, 캠핑 대량 팔라스. 캠핑 대장. 아, 캠핑 대장 팔라스. 네. 네, 캠핑 대장 팔라스로 검색하면 되고. 제일 싼 거는 개인들이 구매할 때 직접 초월업, 광주시 초월업에 와서 창고에서. 네네. 구매하시는 거. 이제 지방에 이제. 네.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전화 문의나 아니면. 네. 이제 스톱팜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캠핑 대장 팔라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캠핑 제국을 또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또. 네네. 뭔가 조용한 걸 하나 주실 거. 뭐 소매도 하시니까 큰 걸. 네네.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 뭐가 있을까요? 뭐. 어닝 행거. 어닝 행거? 오시면. 네. 뭐 어닝 행거는 뭐예요? 어닝 불이라고. 아, 아, 그런 거 하나 주신다고요? 아, 뭐 그것도 어떻습니까? 소매 하시는 데인데. 예, 이렇게 또 밝은 웃음으로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밝은 웃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매점이기 때문에 많은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어닝 행거를 주신다고 하니까 꼭. 네. 캠핑 제국 보고 오셨다고 하나를 구매하시더라도. 네.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구경했고요. 네. 네, 또 먼 길 오셔서. 아, 아닙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